늦게 일어났어요. 지금 눈동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너무나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대충 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대충 옷을 이렇게 입고 이제 바로 운동을 가야 돼요. 아 너무 피곤하다. 운동 전이 그거니까 안녕.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에 전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아, 근데 엄청 개운해졌어요. 뒤에는 오 뒤에도 멍이 많이 들었네. 이게 좀 더 지나면은 빨갛게 올라와가지고 집에 가면 아마 더 심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씻고 집에 가야지. 너무 힘들다. 오늘의 운동 끝.
왔는데 아휴 보시면 지금 이승이 조용히 해. 점점 멍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색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뒤에도 전화 알죠? 근데 대신 어깨는 굉장히 시원해졌다. 어깨랑 등 쪽이 굉장히 시원해졌다. 굿. 이제 운동하고 왔으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뭘 먹을 거냐면 오늘은 양배추죽을 먹을 겁니다. 제가 양배추죽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1인분씩 소분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놔요. 다이어트하면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식사를 챙겨야 되는데 뭘 먹을지 잘 모를 때 아니면은 식재료가 준비가 안 됐다 할 때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먹을 거냐면 일단 얘 너무 꽝꽝 얼어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좀 해동을 해줄게요. 아직 다 안 따뜻해지진 않았는데 대충 이 정도만 돌리면 돼.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다르게 먹어볼 건데 여기에다가 물을 양배추를 만들 때 평소에 슴슴하게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좀 짜게 돼가지고 이렇게 물을 좀 타준 다음에 짜란! 달걀 두 개. 넣어주고 어차피 양배추죽에 간이 돼 있으니까 간을 뭐 더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슴슴하게 먹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너무 심심하다 하면은 이게 다 완성된 다음에 간을 조금 해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맛있는 양배추죽 계란찜. 이게 되게 촉촉하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촉촉한 계란찜인데 그리고 뚜껑을 다시 덮어줘요. 얘는 뚜껑 덮고 돌려도 되는 애라서 뚜껑 덮고 전자레인지에 돌릴게요. 그냥 적당하게 촉촉하게 돌리면 돼요. 사실 지금 원래 저걸로는 단백질이 부족해요. 제가 원하는 비율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해동해놓은 닭가슴살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식단에 대해 미리미리 고민을 하시고 내가 다음날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맞다, 이거 동물복지 닭가슴살이다. 이거 산지 좀 오래됐는데 안 먹어가지고 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10g 이렇게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그냥 눈대중으로 하면은 제가 얼마만큼 먹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로 했으니까 차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고온에 조리되지 않게 좀 중약불 정도로. 아무튼 빨리 구울게요. 미쳤다 개맛있겠죠? 동동동동동 이거 보세요. 동동동동동동 애기 궁뎅이 그 일본식 계란찜처럼 엄청 촉촉해요. 영양 만점에 양배추죽이 밑에 깔려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저기에 되게 전화를 많이 줘서 먹어요.
그래서 타지 않게 굽는다고 했는데 무슨 뒤틀린 황천의 닭가슴살이 완성이 됐네. 용 너무 시꺼매졌죠. 하지만 맛만 좋으면 오케이라는. 이렇게 해서 저의 점심밥. 엄청 빵실빵실 촉촉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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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거든요. 양배추에서 단맛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 원래 전 좀 달달한 달걀찜이나 달달한 계란말이 좋아하거든요. 뒤틀린 황천의 닭가슴살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국날 치킨 같은데? 이 닭가슴살이 엄청 맛있어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팩에든 닭가슴살, 양념 닭가슴살 같은 것도 많이 먹는데 이거는 그냥 냉동된 채로 구워도 되기도 하고 근데 굽는 거 자체가 귀찮아서 그렇게 먹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맛있게 먹고 싶다 할 때는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마켓컬리에 팔아요. 이제 마켓컬리 아니지. 그냥 컬리지. 컬리에 팔아요. 지금 시간이 3시 반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첫 식사예요. 저는 워낙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복 상태로 운동 가고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 편입니다. 식사를 운동 3시간 전에는 마치고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늦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는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재밌는 걸 틀고 밥을 빨리 먹어야겠어요. 휴일 오후 심숙인 씨가 아들과 점심을 준비한다. 메뉴는 짜장라면. 짜장라면의 곁들일 고기도 굽는다. 밥 분식집에서 사다 놓은 꼬마 김밥도 꺼냈다. 요즘 저의 최애 프로. 오후 3시가 넘었지만 아직 한 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아침은 좀 너무 배고 고픈데 참을만은 해요. 살이 찐 후로는 늘 피곤하고 졸려서 의욕이 없다. 1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 배가 너무 불러서 무화과 물을 주려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무화과를 키운 지 조금 됐거든요? 재작년? 재작년부터 키운 것 같아요. 아직 근데 눈이 안 뜬 애들도 많고 이런 건 옮겨 심어야 되는데 아직 옮겨 심지를 못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눈이 뜨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될 놈들만 조금 속아내면서 키워주려고 하거든요. 이 뒤쪽에도 이렇게 나 있고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있는 애랑 좀 겹쳐지니까 떼버려 줄게요.
야. 이렇게 해서 키우면은 늦여름 초가을쯤에 맛있는 무화과를 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거랑은 맛이 다르거든요. 품종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그리고 이게 무화과는 후숙이 안 되는 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덜 익은 무화과를 사셔가지고 뭐 집에다가 놓는다고 이게 숙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물러지기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익었을 때 따먹는 거랑 그렇게 무르게 해서 먹는 거랑은 당도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야외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무화과 키우는 거 추천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뭔가를 돌보고 요즘에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이거를 손으로 만질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가꾸고 내가 이런 만질 수 있는 수확물을 얻는 거가 엄청나게 큰 기쁨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기르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아무튼 저는 얘는 눈을 좀 주고 내려가야겠어. 지금은 한 6시 좀 넘은 것 같은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점심을 되게 늦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달걀을 하나를 넣어 먹거든요. 그 양배추 계란찜을 할 때. 근데 오늘은 좀 든든하게 먹고 싶어서 두 개를 넣었더니 배가 안 꺼져가지고 물 먹기가 상당히 힘이 드네요. 그래서 하지만 뭘 안 먹으면 오늘 너무 칼로리를 조금 먹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짠! 저의 최애 프로틴바를 먹을 거예요. 이거는 BSN 프로틴바인데 모든 맛을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네 가지만 먹어봤는데 네 가지만 다 진짜 진짜 맛있고 단 거 먹고 싶을 때의 그 욕망을 엄청 충족시켜주는. 근데 이제 뭐 아니면 끼니 사이에 텀이 너무 길다 할 때 그럴 때 하나씩 먹어주기 되게 좋은 그런 프로틴바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의 최애 맛은 1위 솔티드 토피 프레첼, 2위는 요거. 얘는 피넛버터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얘는, 근데 피넛버터가 다른 애들보다 칼로리가 좀 더 높더라고요. 얘만 빼고 다 190kcal인데 얘는 230kcal. 그리고 단백질은 20g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 대박. 맛있겠죠? 여기 위에도 이렇게 땅콩버터가 뿌려져 있고. 진짜 저는 그 꾸덕꾸덕한 프로틴바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은 진짜 이 아플 정도로 약간 딱딱하다 싶을 정도로 꾸덕하게 나는데 얘는 진짜 바삭바삭해서 그냥 과자 맛이에요. 이거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도 그냥 맛으로 먹어도 괜찮을 만한? 아무튼 이걸 먹고 제가 아침에 가끔씩 그래놀라를 넣은 그린 요거트를 먹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래놀라를 직접 굽거든요. 근데 프로틴을 좀 넣어서 구워도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로틴 그래놀라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 먹으려면 비싸다고요. 이제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도 엄청 많이 추천하고 친구들한테도 진짜 추천 많이 했는데 입에 안 맞는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공구하고 싶어요. BSN 연락 주세요.
너무너무 맛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봤으면 좋겠어. 어서오세요. 배고프지? 근데 얘를 이제 넣어야겠다. 맛있게 될 것 같아요. 레시피를 조금 바꿔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이 노른자가 다 가려졌네. 짜란. 무슨 음식물 쓰레기 같지만 닭고기 덮밥. 아주 맛있어. 그리고 식힌 다음에 완전 빠져버려. 좀 식힌 다음에 완전 빠져빠져해지는지 보고, 김이 빠져도 안 빠져빠져하면 한 번 더 좀 낮은 온도에 구워서 담을게요. 맛있다. 맛있겠다. 요거트 시켜야겠다. 추천. 향 좀 식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정도로 빠삭빠삭한 소리가 나야 된답니다. 맛있어요. 오늘 하루 성공적이었다. 아무튼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냈다. 저는 좀 빈둥거리다가 만화책도 보고 이제 씻고 잘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건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진행하면 제가 맨날 자주 올리겠다고 하고 지금 1년 동안 쉬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약속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하지만 노력을 해보겠다. 화이팅.